두산 바켓이 바켓 브랜드로 북미 물류 장비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섭니다. 두산 바켓은 미국 물류 전시회 프로메트에 참여하고 바켓 브랜드를 선보였는데요. 전시장에 자리한 9개 제품 중 5개는 바켓 지게차로 바켓 브랜드가 건설이나 농업용 장비가 아닌 물류 장비 전시회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브랜드 투트랙 전략 과연 성공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산 바켓이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서 두산과 바켓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이에 대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영재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니까 어떤 투트랙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일단은 네. 우리가 이제 두산 바켓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두산도 있고 네. 바켓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트랙 전략이라는 게 두산과 바켓을 두 브랜드를 나눠가지고 글로벌 공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투트랙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북미나 유럽 이런 시장에서는 바켓 브랜드가 훨씬 더 두산보다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바켓 브랜드로 나간다라는 뉴스고요. 두산 브랜드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에서는 두산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한다라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열린 물류 장비 시장, 즉 미국 일리노이아주 시카고에서 열린 물류 전시회 프로메트에서 물류 장비를 선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 두산 바켓이 가장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게차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게차라는 게 큰 장비, 그러니까 야외에서 쓰는 지게차가 있고 실내에서 쓰는 지게차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코스트코 같은 데 갔으면은 큰 물류로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코스트코에 가서 바나나 이런 데 있으면은 지게차 이제 팔레트에다가 팔레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닥에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목재로 돼 있는 받침대를 이제 팔레트라고 하거든요. 현장에서는요. 이 팔레트 위에다가 바로 짐을 쌌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쌓는 요령이 있는데 박스를 쌓고 그거를 그대로 지게차로 뜹니다. 뜬 다음에 홀센터나 이런 데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게차에서 뜬 팔레트를 그대로 갖다 놓고 거기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서도 이마트나 이제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다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그 팔레트를 그대로 놓고 거기서 바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이제 홀마트들에 사용되는 지게차들, 소형 지게차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공장이나 물류창고 같은 데 가면은 직접 물류창고에서는 전부 다 이제 앵글로 쭉 이제 디스플레이 진열대가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고 관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팔레트에 올려져 있는 짐들을 1층이나 2층 또 3단까지도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두산 바켓 진출해서 북미를 공략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고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지게차뿐만 아니라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당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상황 섹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재보다는 장비 쪽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수출이 만약에 규제가 풀릴 경우에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재는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장비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뭐 장비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외에 섹터를 찾아본다면은 반도체 3단도 지금 조성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쪽이라든지 터키 쪽이라든지 해외 이제 그 다시 한번 재건 사업들도 많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관련된 섹터 그 물류 장비들을 하고 있는 섹터들 오늘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국내에서도 산단들이 연이어 지어질 예정이고 뭐 해외에서도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건설 기계 관련주, 인프라 관련주들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주가는 사실 그만큼은 좀 반응을 해주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야기 추가로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두산의 자회사들 중에서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미국의 소형 건설 장비 분야에서도 두산 밥캣은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완전 전동식 장비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잔디깎기 제품을 내놓는 등 이런 건설 장비 부문에서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두산 밥캣이 건설 이제 중장비 그런 기계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수혜주 쪽으로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는 역시나 이제 부동산 경기 살아나는지 흐름을 좀 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는 일단은 금리가 동결로 이제 이후에 최종적으로 막바지가 돼서 동결로 가게 되고 내년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부동산 경기도 이제 슬슬 살아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1.3 부동산 대책도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런 두산 밥캣의 주가 역시도 오름세를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관점에서도 두산 밥캣은 지금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은 이제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흐름을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종목을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적어도 내년까지 이제 흐름을 본다라는 관점으로 들고 가신다면은 아쉽지 않은 수익률 챙겨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종목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흐름을 지켜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좀 종목 선별을 잘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떠한 종목부터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두산 밥캣부터 봐야 되겠죠. 네. 두산 밥캣 이야기를 하니까 두산 밥캣부터 봐야 될 텐데 사실 두산 밥캣은 아까 뭐 주식 와이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괜찮은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주식들이 2차전지뿐만 아니라 오늘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AI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너무 많이 가 있는 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눈이 그쪽으로 쏠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수익이라는 거는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장이 대외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대외적으로 저는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뉴스를 보면은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어디서? 중국에서. 또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어디서? 중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호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발 제로 코로나 이후에 수혜를 우리는 점치고 있지만 관계 개선이 아직 미흡한 부분 때문에 생각보다 선별할 수 있는 종목 섹터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건설 기계 쪽은 그래도 저 PBR 관점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볼 만하고 두산 밥캣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은 현재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영업이익부터 3,930억이었다가 올해 말까지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나 영업이익이 상승해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은 화끈하게 상승을 했고 PBR은 아직 1도 안 되는 0.8대에 불과한데 주가는 한번 장기평대를 올라왔다가 지난번에 블록띠를 한번 맞고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장기평대를 회복하는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매물을 한번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38,000원대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장기평대 지지가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한번 매물대를 뚫을 만큼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두산밥캣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두산밥캣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이나 지게차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나홀로 집에 있는데 보잖아요. 나홀로 집에 있는데 보면은 다 그 주택들이 있고 가정용 이제 정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원용 장비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원용 장비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서 충분히 추가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두산 밥캣도 지금 구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였다가 건설 분야가 이제 현대 쪽에 인수가 되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로 바뀌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재건 이슈를 받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4,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8,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종목은 4,000원대, 5,000원대 손을 댔다가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올라왔다가 바로 무너지지 않고 한 7,000원대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이 7,000원대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다져준 이후에 한 번 더 추가 상승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그리고 해외에도 대규모 단지들 그 재건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고 산업 단지들이 예정되어 있고 가덕도 신공항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프라주 관련된 종목 보자라는 측면에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빼놓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내 주택 시장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국내 시장 경기가 안 좋지만 국내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근데 건설 경기라는 게 주택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프라 투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두산 인프라 코어도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다만 7,000원대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 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그만 종목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데모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굴삭기 어태치먼트인 유압 브레이커라든지 퀵 커틀러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포크레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굴삭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바가지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실 거예요. 바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포크레인이 팔이 암이 있거든요. 암이 기본적으로 이 포크레인 운전사가 있는 요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카. 박스카가 있으면은 박스카하고 암이 하나 연결되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암이 하나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끝에 뭐가 달려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퀵 커플러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퀵 커플러가 이 바가지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가지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가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압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다시 다른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압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달아가지고 땅을 뚫거나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 동그랗게 땅을 뚫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장비들인데 그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는 퀵 커플러 그리고 유압 브레이크 등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주로 엮이면서 대형 시세를 내준 바 있고 현재도 대형 시세가 지금 나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 이슈가 있으면서 정말 급등했던 대장주 중에 대장주였습니다. 그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2파 나왔고요. 여기서 눌림목을 주고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 지금 중국에서 한번 중재를 해보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이 러시아 푸틴을 만난다라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조금 더 화해 무드만 돌아온다면은 재건 관련주는 항상 재건이 되기 이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1,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241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이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주고 단기 반등 3파동 정도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짧게 11,000원 정도 잡으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종목 데모라는 종목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